안녕하세요. 제가 이렇게 고추대, 지주대하고 중간에 끈을 이렇게 줄띄우기를 해준 이 끈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이 자리에다가 안두콩을 지난 11월 상순에 심었습니다. 심었더니 얘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싹들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완두콩 이렇게 가을 늦게 심어가지고 얼똥을 해서 이제 내년 봄에 얘들이 열매를 맺고 안두콩이 있게 되면 이 안두콩이 제일로 맛있습니다. 맛있고 또 이른 봄부터 이렇게 수확을 되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서 좋아서 저는 지금 이 고추 두둑을 그대로 이용을 했고 내년 봄에 덩굴손이 나와가지고 이 고추 활용했던 그러한 끈들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애들도 얼똥을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얼똥 관리하는 요령은 지금 이 애들이 서리빨 피해가 되지 않도록 땅이 얼었다 녹었다 하면 땅이 금이 가지요. 그러면 그때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답합을 해주고 이런 데가 지금 비닐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구멍이 막 이렇게 바람에 날릴 수가 있어요. 이리 찬바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온 데다가 여러분들이 흙을 이제 비늘 구멍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, 이렇게 해서 딱 답합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얘들이 훨씬 겨울을 나기가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월동 관리를 이런 식으로 완두콩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안두콩이 벌써 덩굴손이 이렇게 나왔네요. 여기 보면은 나왔는데 이 애들은 뭐 겨울에는 자라진 않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온 지금 안두콩들이 겨울 나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혹시 안두콩을 이렇게 심으셨다면 지금쯤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